안녕하쌤. 저는 만두쌤. 아이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컴퓨터 가르치는 만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틴커캐드란 아주 유용한 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틴커캐드란 툴을 이용하면은 아주 어려운, 이론으로 배우기 어려운 회로를 직접 실습해서 아주 재밌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도 제목도 달아놨는데, 틴커캐드 논리회로 실습. 원래 우리가 회로 실습을 하려면은 어떤 회로 소자, 빵판, 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 틴커캐드라는 툴을 이용하면은 누구나 집에서 이 키보드와 마우스로 회로 실습을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틴커캐드를 이용해서 회로 실습을 할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제 오늘 하려는 논리회로를 잠깐 소개시켜 볼게요. 논리회로는 지금 저같이 이제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CPU, 컴퓨터 살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CPU 들어봤나요? 예, 우리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CPU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은 CPU가 어떻게 동작할까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은 CPU를 뜯어봐야겠죠? 그 CPU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논리, 디지털 논리회로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많은 논리 게이트, 기본 논리 게이트 중에서 오늘은 OR 게이트를 어떻게, OR 게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틴커캐드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PU를 뜯어보면은, 논리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 논리 게이트를 꼭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7가지를 제가 이제, 띄워놓았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틴커캐드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번. 오어 게이트. 이 오어 게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틴커캐드를 이용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어 게이트가 뭔지 대충 감을 잡은 다음에 틴커캐드로 실습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어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이쪽이 입력이고요. 이쪽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입력을 제가 A, B라고 하고요. 출력을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줘야 될 건, 여기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전기줄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럼 이쪽,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입력, 인풋이라고 이제 하고요. 여기 Y를 뭐라 부르냐? 얘를 아웃풋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출력이 되게. 그럼 OR 게이트는 어떤 것이냐? 여기 동작 원리에다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표는 영어로 진실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이제 해요. 진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A, B, Y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우리 0과 1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0과 1. 자, 여기서 0은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숫자 0과 1을 도입해서 쓰는데, 이 0은 전기를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기를 안 줬어. 0볼트요. 얘는 뭡니까? 오프가 되겠죠. 오프. 자, 1은 전기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볼트 또는 2볼트를 전기를 막준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이제 모르겠습니까? 얘는 전기가 온이다. 자, 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A 전기 안 주고, 전기 안 주고, 전기 안 주고, 전기 주고, 전기 주고, 전기 안 주고, 전기 주고, 전기 주고. 자, 이거 외에 더 있나요? 없죠. 자, 보겠습니다. 5억에는요, 우리나라 말로 또는 이고요, 논리 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왜 또는이냐? 둘 중에 하나만 A 또는 B가 1이라면은 출력이 1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0, 0. 둘다 0,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A 또는 B, 5.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출력 1입니다. 얘도 출력이 1이 되는 거죠. 저기도 둘중 하나가 1이죠? 출력이 1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둘다 1은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면 되니까 얘도 출력이 1. 자, 이거의 의미는 전기를 여기 3볼트, 2볼트, 2볼트를 주면 출력이 2볼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뭘까요? 아, 0볼트, 0볼트, 0볼트의 입력을 주면은 출력은 0볼트가 나온다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를 식으로 이제 써본다면 y는 a랑 b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수학의 기호를 빌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할 것은 이론을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근데 이 가슴으로 와닿나요? 와닿지 않는다고요. 이거를 틴커캐드를 이용하면은
싱커캐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면은 이 이론 내용이 가슴에 와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료표, 이 워 게이트를 이 진료표들을 동작을 하는지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글에다가 팅커캐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네, 요건데요. 네, 요 사이트는 설치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뭐 로그인해서 구글이나 또는 뭐 애플 이메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니 꼭 가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서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 회로란이 보일 거예요. 이쪽 회로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 회로 작성 있죠? 새 회로 작성 이제 눌러서 네, 요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브레드보드가 필요해요. 빵을 닮아서 이제 브레드보드인데 브레드보드 하나 놓으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전기 입력을 줘야겠죠. 여기 구성 요소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이제 눌러주시고요. 내려다 보면은 쭉쭉쭉 내려보면은 기기라고 이제 보시면 기기에 여기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 이제 전기를 입력해주는 전원 공급기가 될 거예요. 얘를 이제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눌러서 여기다가 전원 공급 장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논리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논리에 보면은 여기에 기본 게이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쓸 워 게이트, 쿼드 워 게이트 입력이 두 개짜리라는 의미예요. 쿼드 워 게이트가 여기 743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왼쪽에 탁 끼워 볼까요? 네, 이렇게 끼고 자, 근데 이거 워 게이트처럼 안 생겼는데요? 그럼요. 이 안에 워 게이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걸 이용하려면은 내 안에 743이 이 칩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에다가 우리가 할 743이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그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쪽에 데이터 시트를 이제 하나 띄웠는데요. 네, 구글에 검색을 하면 요 시트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 743이 내부는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전원입니다. 이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14번 VCC라는 것이 이제 여기가 이 칩을 동작시키려면 전원을 공급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략 5V 정도를 이제 뭐 넣어준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여기는 0V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이 칩이 잘 동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칩 첫 번째, 이 칩의 전원을 공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건 이제 브레드보드인데요. 이건 이제 브레드보드인데, 여기는 세로로 전기가 통하고요. 여기는 가로로 전기가 통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이 회로를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게 전기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딱딱 각지게 하면 또 이쁘겠죠?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색깔을 여기 빨강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강 색깔로. 네, 이 데이터 시트는 잠깐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데이터 시트. 자, 이런 빨강 색깔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이제 연결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이제 주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검정색 누르면은 마이너스가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니까 뭐 여기 플러스도 주면 좋겠죠. 아래쪽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도 상관없지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이쁘게 이렇게 맞춰서 빨강 색깔을 입혀주고요. 여기는 검정 색깔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검정 색깔.
하면은 여기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된 거냐면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서 플러스 여기 5V, 2V 뭐 이런 게 여기 연결이 이제 되는 상태예요. 여기는 마이너스는 이쪽을 따라서 전기를 따라서 0V가 여기가 전부 다 0V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럼 궁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플러스 여기서 여기에 플러스 5V, 2V 전원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는 0V니까 이렇게 검정 색깔로 0V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전기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 전원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따라서 마이너스 쭉쭉쭉 따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자, 이 패배로가 형성이 돼서 계속 순환을 하는 구조가 돼요. 이렇게 전기가 이제 흐르잖아요. 그죠? 네, 아주 잘 구성된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오어 게이트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하는 것과 출력하는 거. 자, 어떤 걸 표현할 거냐면 제가 여기 진리표를 띄워 드릴게요. 네, 여기 진리표를 제가 이제 띄웠는데 이쪽 위에다 둘까요? 여기 제가 띄우고 가겠습니다. 이 진리표를 한번 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표현을 회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 입력이 두 가지가 이제 보여요. AB가 여기 AB가 이제 입력이 있는데 자 입력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 잠깐만 데이터 네 진리표를 안 보이게 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위로 쭉쭉쭉 이제 올리다 보면은 우리 살짝 슬라이드 스위치가 이제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스위치가 있죠. 얘를 이제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이게 입력 A와 B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요 정도랑 요 정도 이렇게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것이 제가 입력 A로 쓸 거예요. 입력 A로 쓸 거고요. 진리표의 그 A. 자, 그리고 이쪽 요 설명문 누르면 이제 또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얘는 입력 B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이제 둘까요? 자, 그럼 우리 슬라이드 스위치 사용법 말씀드렸죠? 왼쪽 가는 경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처음에 이쪽은 오프로 이제 가정할게요. 이렇게 되는 걸 오프로 이제 하겠다면 여기 0V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여기 0V, 여기도 0V. 자, 이쪽 스위치를 옮겼을 때는 플러스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색깔은 빨강 색깔로 이쪽도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되겠죠. 자, 이걸로 이제 입력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이렇게 꺾어서 자, 저희는 이쪽에서 할게요. 입력, 출력. 여기 데이터 시트에도 보이지만 저 10번, 9번, 8번 보이시나요? 저 19, 8번 오른쪽 위에 있는 오어게이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10번 핀에 연결을 하는 거고요. 색깔 헷갈리니까 노란 색깔로 주겠습니다. 입력 B는 여기서 역시 밑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역시 여기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쪽이 출력이네요. 네, 지금 10번, 9번 연결이 됐고 이 8번에 전구를 달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메뉴 보면은 여기 전구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전구를 가지고 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출력이죠. 여기 8번에 이렇게 놓고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가야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에 넣어주면은 아주 잘 구성된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이 회로가 동작 시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을 눌러보면요. 네, 자, 저희는 2볼트만 이제 2볼트 정도만 입력을 이제 줘볼게요. 2볼트 정도만 주면은 자,
지금 첫 번째는 어느 부분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 5원 진리표에서 AB 입력이 00인 경우입니다. 이쪽이 지금 0, 0이에요. 왜 그러냐? 저기 0V가 이렇게 여기 0V가 이렇게 나와서 스위치 이렇게 타고 들어간 데 있죠? 이걸 타고 노란선을 따라서 이쪽이 0이 입력된 상태예요. 자, 이쪽도 마이너스 극에서 일로 나와서 입력 B. 자, 이쪽으로 가서 이 전기 요걸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노랑 핀을 따라 들어가죠. 여기도 00이 지금 입력된 모습. 진리표에 00이 입력된 부분. 출력이 0이니까 여기 출력이 0으로 나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01. 자, 0이 1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눌러서 스위치를 이쪽으로 하면 불이 켜지겠죠. 자, 켜지나 한번 볼까요? 자, 아, 켜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입력이 A는 0, B는 1인 상태입니다. 요것만 살펴볼까요? 왜 1이냐? 자, 여기 4개 5V가 이제 들어옵니다. 5V가 이리 와서 자, 요렇게 스위치가 바뀌었죠? 요렇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1이 입력이 지금 된 거죠. 여긴 0, 0이 입력돼서 5 하니까 1이 출력돼서 전구의 불을 밝히고 0V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 야, 5V가 이렇게 진리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를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10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 여기 0으로 죽이고 얘를 1로 하면은 출력이 1. 전구에 불이 들어와야겠죠? 불이 들어오나요? 네, 불이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1, 0. 왜? 여기 플러스 5V 따라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쪽으로 따라서 여기 1이 입력이 된 상태 1, 0, 여기 출력은 1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1, 1. 자, 이 B 스위치도 1로 해버리면 현재 입력이 1, 1인 상태죠. 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도 플러스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1, 1 입력이고 여기 출력도 1이 나가기 때문에 전구의 불을 밝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